최근 들어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생아특례를 비롯해서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되냐, 특히 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되겠냐라는 뭐 의견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 이슈들 한번 같이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좀 해결을 해 볼 텐데, 지금 여기 그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에 요 아파트들이 2030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124개 단지가 노후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체 가구수로 보면은 한 11만 1000가구 정도 돼요. 노원구가 강북권에서 표본이 가장 많고, 소위 어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배드타운 역할을 했던 곳이 요 노원구거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요 노원구를 소위 말하는 연기 신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뭐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내집 마련을 했을 때 그냥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원구라는 지역 자체가 강남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강남이 아닌 이 강북권에 들어가고요. 강북권 안에서도 오른쪽에 좀 상당 부분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 도심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에 대한 분포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포 안에서도 정밀한 그 계획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 안에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요 이제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일대 뭐 요런 데들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죠. 지구 단위라는 거는 이제 뭐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좀 계획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요 지역들이 뭐 이러면서 1980년도에 여기가 이제 개발들을 했거든요. 특히나 요 그 상계동 같은 경우는 1984년, 또 중계동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이제 지구 단위를 계획을 하는데, 뭐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용도를 가지고 뭐 도로는 어떻게 할지, 공원은 어디에 만들지, 그리고 건물은 어느 정도 높이로 설정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들을 보면은 지구 단위 안에서 뭐 네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해요. 역세권 중심으로 한 주거 복합도시,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잘 어우러져 있거든요. 수변하고 이런 산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것들에 맞춰서 녹지 생태도시 이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주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걷게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리한 그런 어떤 도시의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요즘에는 또 스마트 도시 뭐 이런 부분들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는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복합정비 구역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 반경으로 한 250m 정도는 역세권 단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고하게 지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면밀하게 아마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단지들, 수혜되는 그 단지 노원구 아파트들,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상담 신청들을 많이 했던 곳들, 이런 곳들의 수혜되는 노원구 아파트들 보면은 상계주공 3단지, 6단지, 7단지, 11단지, 12단지 요 상계주공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청구 3차, 건영 3차, 동진 신안, 그리고 중계주공 6단지, 그리고 현대우성, 한신청구 요 지역들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보면은 그 앞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노원역하고 중계역하고 그다음에 하계역 요 부분들이 역세권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적률 보면은 그래도 이 상계주공이 좀 유리한 편이에요. 100의 후반대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중계 6단지 같은 경우도 10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가 넘는 그런 상황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이 용적률이라는 것 자체가 좀뭐 낮다라고 평가도 해볼 수 있겠지만 상계동 일대에 있는 요 중계 하계동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지분이 굉장히 좀 작다라는 게 한계예요. 그래서 용적률은 100% 후반이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런 뭐 낮은 그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3종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3종 그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치가 300%인데 요 300%에서 500%로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용적률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이 지역은 과밀되기 때문에 그런 과밀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밀도를 관리를 하면서 주변의 또 환경과 잘 어울릴지 이거는 이제 숙제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 단지의 높이가 한 150m로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예, 한층 높이가 한 3층 정도를 하면은 한 50층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요그 복합정비구역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최고로는 한 180m 정도로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최고 높이가 60층까지도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서울에서 조금 멀리 있는 요 이제 그 서울 그 중심권하고는 좀 멀게 있는 곳에 고밀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된다.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때 있어서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출퇴근에 대한 그 혼잡도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 그냥 공업 공짜로 주는 건 아니겠죠. 비주거 시설 한10% 정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든지 레지던스, 그다음 실버타운 등뭐 실버 주택 등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무조건 그 아파트만 지어라가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을 넣으라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구역으로 뭐 여러 가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그 활성화들 뭐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역세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주거에 대한 그 종상향, 그다음에 사업성 보정 기술을 통해서 사업성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용적률을 뭐 인정을 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들을 최대한 낮춰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런 뭐 사업성도 확대를 하고 금융도 지원하고 공사비 뭐 이런 부분들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 재건축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 최대 뭐 1점, 비역세권이라고 해도 1.2배 정도 늘려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크게 작용을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보정을 하게 되면서 예, 보정을 하게 되면서 허용 용적률을 한뭐 보정 개수로 해서 한두배 정도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배를 올리게 된다라면 분양 주택을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들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분양은 한10%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공공 임대를 10% 정도 감소를 하면서 기부 체납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감소하겠죠. 그래서 분양이 한10% 정도 늘어나는 사업성 보정 개수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하고의 그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도로를 늘리는 문제나 그다음에 단지 중앙에 그 도로 안에서 뭐그 중앙 안에 이제 도로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유불리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재건축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도 확보를 하는 그런 구조 안에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사적인 이익보다도
이제 공적인 이익도 약간 가미돼야지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공공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지자체라든지 뭐 정부하고 협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재의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나의 그 지역에 성을 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성을 쌓는 구조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인센티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 좋게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이게 뭐 재건축된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뭔데? 나한테 가져오는 게 뭔데? 라고 생각들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그 조합원들만 돈 버는 구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공공 기여를 통해서 뭐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긍정적인 기부 체납을 하게 된다면 이 주민들도 지역들을 뭐 활용들을 할수 있고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임대주택을 통해서 뭐 일정 부분 주택 공급도 할수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이런 뭐좀 양질의 실버주택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 여기에 뭐 도서관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 공원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활용들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변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또 산하고 또 연결들을 잘한다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같이 활용들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딱 들어왔는데 뭐 성을 쌓게 되면 지역 주민들도 뭐 활용도 못 하게 되고 아파트에 통해서 뭐 산을 간다면 빙 이렇게 크게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이제 대기에 대한 질도 안 좋아질 수 있겠고요. 또 버스 노선이나 또는 택시를 타고 가면 뭐 택시비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뭐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오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뭐 다른 분들과 또 어떤 뭐 지역 주민하고도 같이 좀뭐그 재건축을 통해서 좀 활용도를 키워주고 또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고민 상담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시고 뭐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지금보다 미래가 좀더 밝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있고요, 낮은 지분율에 대한 그 한계점 그리고 이런 그 고밀로 그 개발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저렴하게 마련을 해야 되고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해서 장기적인 흐름들을 가져오고 매입을 하는 방향들 설정들 하시고요. 그 안에서도 급매 중심으로 좀 매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또 대출에 대한 비중 뭐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전세 가격 동향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투자의 방향들 설정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부적이고 본인에 대한 그뭐 사정 뭐 이런 것들은 대면을 신청을 해서 좀 대면적으로 만나서 또 상담 신청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